산소를 올해는 제대로 관리하지 못해서 다른 일로 바빠서 지금 일단은 정리를 합니다. 아휴, 오늘 날씨가 32도. 차 안에가. 아휴. 그죠? 조금만 움직여도 막. 아휴, 땀이 삐죽삐죽. 뿌리까지 다 뽑아야 되죠? 응, 대드림 뿌리까지. 그 다음에 이거 잔디 아닌 거는 캐내야 돼, 이거는. 이걸 무조건 캐내야죠. 이거는 그냥 깎아서 별일 아니면 뽑아내야 돼. 깔끔하게 정리한 다음에 보여드리겠습니다. 이게 쓴박이 이런 게 어디서 이렇게 씨가 날라왔는지. 미리 뽑고 해야 되는데도 다른 일로 그 미루다가 이렇게 잡초가 많이 자란 것을 뽑아내고 있습니다. 그 무더기 무더기 이렇게 잡초가 많이 나왔습니다. 산소를 관리를 좀 제대로 해야 되는데 제대로 하지 못해서 이렇게 풀이 많이 자랐습니다. 또한 지금 여기 보시면 풀이 아닌 이 뭔 풀인가 저도 제목도 모르겠는데 이 풀이 나와서 일부를 깎았고 그다음 산소 뒤에 참 원나무를 잘라서 거의 정리를 하였고 뒷부분도 이렇게 풀을 일단은 뽑았습니다. 풀을 뽑고 나서 이것을 예초기로 밀고 그 다음에 잔디 깎는 기계로 풀을 깎아내도록 하겠습니다.
네로 모노멘트 1g 0.8g과 바사그라 M 100ml를 20리터 통 한 통에 집어넣고 이렇게 요 통을 지금 산소에 잡초를 제거하기 위하여 방제를 하고 있습니다. 이미 예초 작업을 하였지만 지금도 간간이 강엽 잡초 이렇게 강엽 잡초들이 사이사이에 또 올라옵니다. 그래서 이것들을 제거하고자 지금 두 통에 20리터 두 통을 가지고 방제를 하고 있습니다. 또한 옆에 있는 연산홍들을 전지를 하였습니다. 그리고 사이사이에 있는 새떼기를 전부 다 제거를 하고 있습니다. 특히 모노멘트를 사용하게 되면 새떼기 같은 경우 아주 잘 죽는 것 같습니다. 또한 그 바싸그린 앤 이것을 함께 방제를 하게 되면 강엽 잡초까지 거의 다 제거하는 데 효과적인 것 같습니다. 차일 필 바쁘다는 핑계로 산소를 제대로 관리하지 못했는데 오늘은 시간을 내어서 대부분 그 뚫레석에 있는 연산홍을 지금 전정을 하겠습니다. 이렇게 그 이 뚫레석 주변에 연산홍을 심었는데 그 사이사이에 나는 꿀들이 이리도 많습니다. 한 2시간, 3시간 정도를 뽑아냈는데도 이 뽑아내기가 참 어렵습니다. 혹시 이 뚫레석 주변에 있는 이 새떼기 이런 풀들을 좀 쉽게 좀 제거할 수 있는 방법을 있으면 노하우를 공유해 주셨으면 합니다. 저 자신도 해마다 이렇게 산소를 관리하면서 연산홍 주변에 풀이 나는 것을 예전에 그 자친과는 함께 거의 한 달에 한 번 정도씩 이렇게 풀을 뽑곤 하였습니다만은 그 방법이 아니라 더 수월하고 좋은 방법이 있으면 여러분들께서 주시면 그것을 참고해서 산소를 관리를 잘 해볼까 합니다. 지금 보시는 대로 산소에 나와 있는 이 풀들이 사실은 장난이 아닙니다. 뭐 새떼기는 새떼기대로 이렇게 보기는 사실 아름답습니다만은 혹여시 산소를 조성할 분들도 이 부분을 참고해서 관리를 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갑니다. 이 사이사이에 올라오는 이 새떼기를 제거할 수 있는 방법이 굉장히 난감합니다. 지금 해마다 뭐 채초제를 가지고 하다 보면 이렇게 나무도 죽이게 됩니다. 이 연산홍 같은 경우도 저도 채초제를 가지고 하다가 이렇게 윗부분에 지금 보시게 되면 상당히 이렇게 관리를 하면서 나무를 죽어도 망망했습니다. 여러분들께서 이 부분을 한번 참고하실 필요가 있지 않나 해서 보여드리니 여러분들께서도 참고하시길 바랍니다.